이번엔 진짜다. 풀로 땡기면 복구할 수 있어. 메시지 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트렌드 염정의 열정 투자 6월 19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드디어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2770선을 돌파를 했죠. 2770선을 이 저항선을 넘어서면서 2799까지 터치를 하고 2800선 목전에 두고 2797에 마감을 했네요. 2년 5개월 만에 코스피는 최대치를 좀 나타냈습니다. 물론 나스닥 지수 그리고 S&P에 비하면 아직도 한참 멀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제서 2800선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코스피 지수는 지금 최근에 한 15거래일 연속 으로 한 10거래일 넘어서 넘게 상승을 보여주면서 일단은 뚫어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흐름을 잡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쪽 같은 경우에는요,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한 50개 정도 모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 중에 하락 종목 수 한 6개? 7개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런데 조금은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코스피에서의 상승 종목은 342종목, 하락 종목은 539종목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그러니까 대형주, 중대형주 쪽에서의 상승은 좀 나아졌지만 중소형주 쪽에서의 하락은 조금 계속 이어지는 상황. 시장은 부익부, 빈익빈에 지금 시장이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현대차 이렇게 잘 가주니까 시장의 힘은 좋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건 중소형 종목들 그리고 소외 섹터에 대한 순환매가 조금은 좀 부족한 아쉬운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상당히 중요하죠.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미국 같은 경우가 오늘이 6월 19일 맞죠? 6월 19일 휴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 쉬어가면서 우리 시장이 내일은 어떤 식으로 흐름이 나타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 2790선 탈환했다라는 소식은 아주 긍정적일 수 있으나 막상 코스피는 약세, 코스닥은 약세, 그리고 중소형 종목단에서 단의 약세 흐려지면서 약간 부익부 빈익빈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또 특징적인 부분은 외국인 수급입니다. 외국인의 오늘 선물 수급이 상당히 긍정적이었는데요. 외국인들은 오늘 현선물 동반 매수해 줬고요. 특히 선물의 계약이 이번 달 들어 가장 최고치, 지난달에 이어서 큰 폭의 그 선물 계약을 맺어졌다라는 거고요. 기관은 최근에는 수급이 조금 주춤주춤합니다. 기관은 조금은 약한 시장의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요. 여기서 뭐 같이 동반해주면 좋았긴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거는 외국인은 현선물 동반 매수하면서 오늘의 코스피 특히나 코스피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오늘 강세 섹터, 오늘 장 초반에 삼성전자가 세게 치고 올라갔어요. 장 초반 삼성전자가 몇 프로까지 갔었죠?
삼성전자 28,200원, 3%대까지 상승을 확 키워나가고요. SK하이닉스 역시도 장중에 3%대까지 이어졌습니다. 한번 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왜냐면 하이닉스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5분봉이니까 한 10분봉 말고 3분봉으로 보겠습니다. 3분봉 보고 오늘 하루의 흐름을 좀 보겠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오늘 장입니다. 조금 오늘 조금 시스템이 살짝 원활하지 못해서 이해해 주시고요. 하이닉스 오늘 하루에 변동폭이었습니다. 장 초반 24만 3천원 터치하고 11시 이후부터는 차익실현 매물이 다소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차익실현 매물 어떤 수급에서 차익실현 매물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흐름 상당히 좀 중요한 상황인데 하이닉스 오늘 외국인 기관은 계속 매도하고 있고요. 오늘이 외국인이 오늘 한 13거래일 만에 며칠인가요? 13거래일여 만에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로 돌아서면서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는 점. 최근에는 기관 그리고 연기금의 수급이 계속해서 지금 하이닉스 고점에 대한 부분으로 매도 차익 실현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늘의 또 특징적인 부분이 최근에 이번 주에도 흐름이고요.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 대부분 다 지금 차익 실현이 오늘 나오고 있는 구간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지수는 긍정적인 거 좋았지만 일부 종목들 특히나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수급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삼성전자는 외국인 기관 샀는데 뭐 당연하겠죠. 아직까지도 삼성전자의 8만 원대에 대한 부분은 부담이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데 삼성전자만 놓고 볼수 없기 때문에 일단 하이닉스는 차익실현 매물 오늘 나왔다라는 점에서 살짝 조금 시장의 흐름이 조금 꺾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또 나온 이야기는 삼양식품이었죠. 최근에 신고가 보여줬었던 종목인데 오늘 차익실현 매물 나오면서 5%대 급락했습니다. 어떤 뉴스 나왔었죠? 뭐지? 이 삼양식품? 삼양식품의 창업주의 막내딸인가? 예. 지분을 전량 매도 차익실현했다라는 거죠. 당연하겠죠. 연초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몇 배가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기존의 대주주들, 특히나 창업주 라인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주가를 매도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문제니까요. 그를 통해서 오늘 차익실현 나온 종목들 전반적으로 좀 빠졌고, 최근에 많이 급등했었던 종목들, 뭐 전력기기 쪽도 지속적으로 지금 주가는 좀 하락 조정받고 있고요. 우리가 어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뭐, LS, 그리고 전력 관련된 종목들, 오늘 장 초반에는, 장 초반의 흐름은 플러스로 시작을 했다가, 그거를 따라가는 세력들이 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도 있고. 거기서 다시 또 흘러내리는 이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항상 최근에 드리는데 장 초반에 너무 급하게 따라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장 초반에 내가 사고 싶은 종목 당연히 좀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겠지만 지금은 장 초반에 반짝 오를 때 따라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갖고 있는 걸 어떻게 잘 차익실현해서 내 현금과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더 중요한 거지. 지금 가는 종목 따라가서 간다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저는 쉬운 시장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강했다가 장 중반 이후로 오늘 삼성 SDI와 LG엔솔 두 종목의 상승이 좀 눈에 띄었거든요. 이 종목도 분봉 차트 보고 있습니다. 분봉 차트로 좀 보게 되면 오늘 하루에 어떤 흐름이 바뀌었는지 알수 있죠. 삼성 SDI 주가 차트고요. 오늘 11시 이후부터 2차전지 쪽에서 그중에도 셀업체들 삼성 SDI 상승폭을 키워 나갔고 마찬가지로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서 클릭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로 11시 이후에 상승폭을 이어가면서 반도체 쪽에서 특히나 SK하이닉스 같이 볼까요? SK하이닉스 11시 이후로 차익 실현, 2차 전지 11시 이후로 매수, 이렇게 조금은 상반된 모습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여전히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가는 종목 따라갈 수 있는 지금 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따라갔으면 더 좋았죠, 더 일찍.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 저는 지금은 차라리 낙폭, 과대한 또는 소외되는 거는 좀 그렇고요. 낙폭 과대한 종목 쪽에 대한 접근이 저는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못 샜었던 건 어쩔 수 없고요. 지금부터 너무 센 종목들 따라가시면서 또 거기에서 고점에서 머물러 있으시면 안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세 섹터는 그래서 장 초반과 장 후반이 좀 달라졌죠. 마찬가지로 화장품 쪽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장 초반에 썼던 게 어떤 거였었죠? 제가 봤는데 실리콘투도 그랬었나? 실리콘투도 마찬가지네요. 실리콘투 오늘 하루에 오늘 일간 차트인데요. 11시 이후로, 그러고 보니까 11시가 정말 중요한 시간대였던 것 같습니다. 11시 때 이후로, 빠르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마이너스로 진행이 됐고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 위주로 그런 흐름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화장품 종목들이 대부분 아침에 9시, 10시 장에서는 플러스였다가 지금 대부분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종목들이 많았을 겁니다. 관련해서 비슷한 흐름 나타나고 오늘은 차익 실현도 좀 나타난 종목 하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오늘 좀 눈에 보였었던 거, 오늘 뭐 자동차 섹터, 우리 이야기했었던 종목들은 자동차 섹터는 현대차, 기아는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오전에는 좋았어요. 그러다가 일부 좀 마이너스로 전환되거나 상승폭을 좀 줄이거나 현대차도 마찬가지였고, 현대차까지 보겠습니다. 현대차도 11시 기점, 오늘은 약속의 시간이 11시였나 봅니다. 현대차 역시도 11시 이후로 고점에서 내려오는 형상을 나타냈네요. 이제 그만큼 시장이 차익 실현 욕구도 좀 강해졌고, 그리고 고점에 대한 부담감도 어쩔 수 없이 있고, 오늘 강세 섹터는 그래서 꺾인 종목들 말고 오늘 강한 섹터가 마지막에 강한 섹터? 이거 좀 잡기 어려운데요. 오늘 마지막에 강한 섹터는 그럼 2차 전지라고 봐야 될것 같고, 장 초반에 강한 섹터는 반도체였던 것 같고, 그리고 오늘은 또 조선 쪽도 강했고요. 그리고 방산 쪽도 강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정리해보면 장 초반에는 어떤 거죠?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어제에 이어서 강세 보이다, 하락, 상승폭 반락. 그리고 하이닉스 차익 실현 매물 왔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장 중반은 11시 이후라고 보고요. 11시 이후로는 어떤 거요? 네, 2차전지 쪽에서도 특히나 셀업체들, LG엔솔, 그리고 삼성 SDI 정도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또 강세 섹터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 셌던 종목들, 차익 실현, 그리고 좀 낙폭이 있었던 종목들은 플러스 전환 됐고요. 강세 섹터 오늘 조선도 좋았고, 그리고 방산도 좋았고요. 방산도 좋았고, 전반적으로 뭐 신재생 이런 쪽 좋았지만, 그렇게 큰 폭의 유의미한 부분이 좀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뭐 카페24 관련해서 유튜브에서 온라인 쇼핑 관련된 개발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전그 부분이 좀 사실 좀 관심이 가져졌거든요. 카페24. 근데 제가 아직까지 그 메커니즘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카페24 오늘 관심,
관심 종목에다가 오늘 급등주 제가 이 종목은 준비를 해서 우리가 또다시 기회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방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K방산 수출 기대감이 임박을 했습니다. 수출 기대감 계속해서 가져갔었지만 오늘 뭐 뉴스가 있어서 그리고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서 좀 가지고 왔는데요. 좀 잘렸는데. 일단은 유로 사토리라는 세계 3대 방산 전시회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출동을 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롯데, 메르지, 넥스원, 그리고 풍산 이런 종목도 대부분 다 오늘 이번에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방위 산업 청장도 같이 현지에서 세일즈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관련해서 정리를 한 내용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3대 세계 방산 전시회 유리 사토리의 K방산 참여를 함으로써 이목이 집중됐고요. 방위산업 청장 직접 세일즈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와 독일 쪽에서 유럽에서의 우리나라 방산업체에 대한 견제가 상당히 심하다고 하고요. 특히나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세일즈를 하면서 우리나라 업체와의 경쟁 구도에서 오히려 점하는 한마디로 같은 유럽권 내에서의 업체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업체들 굳건하게 자리를 잘 잡고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동유럽 국가에 수출했거나 아니면 계약이 진행 중인 핵심 무기들을 지금 전시를 했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현대 K2 전차 수출 버전 K2 EX 전시를 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첫 실물을 전시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에 대한 내용을 좀할 얘기가 좀 있는데 일단은 방산 쪽에서 추가적인 아직 수주가 확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 박람회를 이런 방산 전시회를 통해서 그에 대한 부분이 1차적인 부분이 매듭이 지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루마니아의 K2 자주포에 대한 수출 협상이 진행 중인데 이 부분이 조만간 이번 전시회에서 이야기가 매듭이 지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또다시 신고가를 좀 보여줬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차트 한번 클릭해볼까요? 오늘 장 초반부터 흐름을 이어갔었는데 다시 좀 빠졌다가 다시 움직임이 나타났고 일봉으로 봐야겠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신고가 나왔습니다. 주봉으로 봐야 좀더 확실하겠죠.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이어지는 K방산에 대한 선호도와 수출, 수주, 그리고 계약 공시 기대감 다 주가에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2023년부터 초부터 해서 작년부터 해서 방산 업체들, 특히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리드를 하는 그 힘이 워낙에 좀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신고가가 나왔는데 오늘 기대감만으로는 올라갔다면 만약에 이에 대한 부분이 좀확 빠졌을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지켜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오늘 방산 전시에 대한 기사를 보니 루마니아 쪽에서의 이 진행 상황이 곧 매듭이 지어질 거다라고 이야기 나오고요. 여기서 뭐 2차 납품에 대한 금융계약 체결 마감 시한 연장 이게 뭐냐면 수출입은행 수은법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금융 지원을 좀 해주고 있잖아요. 그에 대한 부분이 사실 지금 마무리가 안 됐었는데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마무리 안 되면은 이 부분이 계약 해제가 될수 있어요. 근데 이에 대한 마감 시한을 연장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간 확보를 좀 했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내용을 좀 정리해드리고 루마니아 쪽에 대한 수주, 그리고 폴란드 쪽에 대한 K2 자주포 2차 계약에 대한 부분도 조만간 결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현대 로템도 마찬가지인데요. 현대 로템도 지금 방산 쪽에서 최근에는 레일 솔루션, 철도 쪽에서 미국과 그리고 이집트 쪽에서의 레일 솔루션 그 계약 공시가 나왔었죠. 철도 쪽에서는 수주 잔고가 12조 원이 육박하고요.
작년 대비해서 54% 증가한 수치입니다. 1월 대비해서, 1분기 대비해서. 방산 수주는 1분기 기준으로 해서 5조 2천억 원 정도. 철도 쪽은, 캐시카우로서, 철도 쪽은 실적을 뒷받침해주는 쪽이고요. 그리고 방산 쪽은 수주도 좋지만 이에 대한 앞으로의 장기적인 플랜, 장기적인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생각하고요. 2분기보다는 실적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있습니다. 2분기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한번 볼게요. 분기 실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 분기 실적 여기 이거는 2분기 기대치고요. 2분기 예상치인데 1분기의 영업이익이 전년 4분기 대비해서 많이 떨어진 상황이 보이시죠? 이 부분은 이 K2 전차를 납품을 하고 그게 매출 인식으로 잡히는 시간이 한 인도되는 한마디로 실려가는 시간이 한 1, 2개월 그리고 도착해서 인도된 후 바로 잡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또 테스트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제대로 온 건지 오다가 문제 없는지 작동은 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테스트 기간까지 하면 보통 한 2, 3개월 짧게는 2, 3개월 조금은 더 길게는 3, 4개월 걸리는데 이에 대한 부분이 1분기에 그게 끝나야지 실적이 딱 잡히는데 1분기에 그 실적이 잡히지 않았고 그에 대한 부분 이연돼서 2분기에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현대로템의 1차 계약분 180대 1차 계약분 중에서 1차 계약분 중에서도 일부가 1분기에 인도가 됐는데 그 부분이 또채 1분기 아닌 2분기에 잡힐 거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 들어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는 최대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로템 빠지면은 매수, 빠지면 매수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켜보고 있고 현대로템 그저께 같은 경우에 월요일날 철도 솔루션 수주에 대한 부분으로 상승한 거를 어제 다 반납했어요. 반납하고 다시 오늘 약상승. 아직 정고점 가지 못했고 주봉으로 봤을 때 하나에로스페이스랑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다른 상승률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따라가지는 못해요. 저는 반대로 현대로템의 앞으로 상승 여력이 좀더 남았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쪽 섹터도 지금 좀 좋고 한데 방산 섹터는 몇 종목 안 돼요. 하나에어로, 현대로템, LI 넥스원 정도로 압축해서 오늘 많이 간 종목을 따라가지 말고 좀덜된 종목 따라가면 되고 다 같이 빠졌을 때는 다시 한번 관심 갖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방산주는 크게 우리가 그 손해 볼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산 전시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시장에서는 크게 이야기가 안된것 같아서 오늘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봤고 2차 전지 조금씩은 그래도 바닥은 다지고 있습니다. 바닥을 다지면 다시 조금 반등하고 조금 다지면 반등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힘겨운 나날을 좀 보내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힘들긴 하죠. LG엔솔 그리고 삼성 SDI 바닥을 지금 쌍바닥에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도 상당히 중요하죠. 쌍바닥을 다시 한번 또 내려간다라고 하면 시간 좀 걸릴 수 있어서 2차 전지는 너무 적극적으로 지금 접근할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놓고 있으면 안 되는 지금 만약에 시장의 분위기 바뀐다. 반도체 꺾인다. 그러면은 2차 전지 갈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서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으로 막 가는 건 아니고 하지만 이건 있어요. 지난 2차 전지 종목들 셋업체라든지 양극재 쪽은 워낙에 지난 4분기 실적이 완전 최악이었고 1분기 실적도 최악이었어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은 상대적으로는 지난 두 개의 분기에 비해서는 조금 나아지는 또어뭐 영업 적자가 조금 축소되는 또는 적자에서 흑자로 조금 돌아설 수 있는 이런 지금 구조에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그래도 지금은 관심을 갖고 워낙에 시장을 확 끌어당길 수 있는 그래도 여전히
있는 섹터기 때문에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좀 눈에 띄는 종목 한 종목만 더 얘기하면은 LG전자인데요. LG전자가 오늘 장 초반에 많이 올랐죠? 한8% 가까이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6% 정도까지 올랐네요. LG전자는 일단은 레벨업 해주는 건가요? 10만 원대로 레벨업 해준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좀 봐도 됩니다. 하지만 10만 원 밑으로 다시 조금 내려오는, 다시 한번 또 저항대, 10만 원이었었던 저항대에서 머문다라고 하면은 시간 좀 필요하지만, LG전자는 어떤 게 중요하다? 전장 사업부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 간단히 정리를 드리면 LG전자 전장 사업부에 대한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현대차와의 협력, 현대차의 납품, 전장 부분에 대한 납품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충전 사업부 1인 충전 업체와 다시 미국의 1인 충전 기업과 지금 MOU를 맺어서 협력을 맺을 것이다. 충전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해서 LG전자의 모멘텀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20만 원대를 뚫고 더 위로 상승할 수 있는 11만 원대 넘어설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저는 오히려 봐도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LG전자의 수급까지만 확인해 볼게요. 외국인 기관이 어제 그제 샀고 연기금 좀 사주고 최근의 흐름은 상당히 조금 긍정적입니다. 여기서 이어질 수 있을지 조금만 더 지켜보면서 가도 늦지 않을 LG전자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몇 종목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방산업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시장이 기회를 많이 줄것 같지만 또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드린, 맨 처음 말씀드린, 단기 곧, 정말 곧, 고점 형성하는 종목들은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다는 점은 꼭 염두해 주시면서 같이 움직임 따라가셔야 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열정 투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강흥보 대표, 최강천 본부장,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